여기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입니다. 매장,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총 면적이 4만 평이 넘고요. 조경 예산만 100억 이상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굉장히 하고요. 한라산 같은데요. 네. 나무팡이대. 이게 주고 사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지다. 제주도에서 조롱나무를 주고 그 얼마나 좋아 이 밑에가. 와, 얼마나 잘 생겼어 이거. 와, 그냥 진짜 군재같이 그런 느낌. 네. 명품이지? 얘가 여기서 최고 명품. 명품이래. 얘가 왜 명품이에요? 아, 돌 붙었잖아요 저거. 저 위에서 내려다본 게 이거예요? 네. 저거 돌 있잖아요. 약간 끝으로 이 정도씩 좀 잡았는데 약. 예, 예. 분 길이가 하여간 4.5m, 그도 폭이 3.5m인데. 야, 분이 4.5. 3시에 상차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왔어요. 이게. 자, 이거 식재 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식재하는 건 금방 식지. 식는 금방 하는데 옷 돌리는 게 진짜 살아있는. 이거 봐요. 뭐 명품이야, 이거. 최고 명품이야. 이거 보세요. 모르네. 이거 비목이에요, 비목. 이 나무가 비목이라고. 비목이요? 비목. 비목? 예.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또 만들었지, 수영 이렇게. 제주도는 바닥에 돌이 많다. 원래 생각으로는 분작업을 할 때 돌이 많아서 안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돌이 많다 보니까 얘들이 살기 위해서 잔뿌리를 많이 내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잔뿌리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형성돼서 오히려 나무들한테도 이식했을 때 하자율이 크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또 제 생각인데, 나무 옆에 돌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분작업을 할 때 돌이 많고 돌을 이렇게 떼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도 멋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육지에서는 뭐 분 옆에 돌 있는 거 못 봤잖아요. 제주도는 바깥에 거기 돌 위에 또 봅시다. 네. 이 아이도 달라요. 굉장해요. 아, 이게 도깨비 낭이라고 하셨고 저게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모양. 이 나무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어, 너무 신기하다. 예, 얘들 돌을 봐요. 예, 이걸 찍으세요, 찍으세요. 와. 야, 이건 진짜 축구공 같이 생겼네. 예, 맞아요. 한번 차봐요. 저 비정박인 돌이 32톤 나가는 거. 어떤 돌이요? 이거요? 네, 30. 아. 이쪽으로 보면 또 모양이 달라요. 우와, 여기는 진짜. 이리가 더 좋아. 와. 다르죠? 예. 네.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도 되나요? 찍으세요. 이렇게. 오! 저 스타벅스 인어공주네요. 예, 네, 맞아요. 딱 연못에 자리 잡고 있네요. 이게 저쪽에 있었는데, 스타벅스 네. 쪽에 와서, 네. 이거 제발 이쪽에 놓아달라 하니까 놓은 거예요. 아, 여기가 회장님께서 세 바퀴 돌면서 소원을 빌면 네.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네. 오, 진짜 거북이 모양으로 생겼네요. 예. 네. 오. 우와. 금액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탔던 게 금액은 모르겠어요. 최고 좋은 돌이라고 봐야겠죠. 아.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다리처럼 쓰시려고 여기 자리 네. 잡은 거예요? 네, 저는 연못을 만들려면 여기 땅을 파야 되잖아요. 네. 그 땅을 파서 여기 다 올렸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거요? 이런 모양이 있는 돌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조각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 네. 조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각할 때요. 네. 뭘로 깎아요, 이거? 기계를 잘라내요, 돌을. 자른 다음에 세밀로 한 건 풀려고 넣기 하고 하고. 아, 아 나 뭐 그 조각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죠. 칼을 좀 이렇게 깎아보고. 여기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해요. 야, 동굴요? 네, 동굴. 이 큰 대작을 쌓아갖고 이거 공구리 때린 건데. 아, 이건 공구리예요? 네, 공구리지 이쪽에. 아, 저처럼 180 넘으면 좀. 네. 새끼 뭐야? 하나의 숲이 됐었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에 다 비운 거예요. 아. 재작년 10월 중순으로 딱 비운 거예요.
그 지금이 보기가 좋은데요? 그렇죠. 네. 회장님이 소나무를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있는 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 네, 원래 있던 거예요. 이 제주도에 대한 사랑 네. 그리고 그 자부심이 네. 되게 강하신 분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폭포예요. 아, 이거 나중에 물 이렇게 네, 되게끔 폭포. 네. 일단 폭포, 이단 폭포. 오. 우와. 오늘 보세요. 와, 이게 날씨 좋을 때 보니까 완전 다르네요. 네. 이게 아까 회장님께서 제주도를 표현하신 걸 아셨거든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라산은 직접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실제 한라산은. 그러니까 여기 이 공간에 와서 작은 한라산을 올라보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제주도를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면은 산 오름이라고 해서 제주도 방으로도 24개가 보일 거예요. 아, 오름? 예. 파노라마처럼 탑백. 맞네요. 파노라마처럼. 네. 이렇게 한번 쫙 돌려보세요. 한 바퀴 돌리세요. 천천히 돌려야지. 너무 빨라. 24개의 오름이래요. 네. 아니 그럼 회장님께서 이 오름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24개의 오름들. 아, 그건 아니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아, 그건 아니죠. 네. 30년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순서로 준비했어요? 일단 돌나무 같은 거 수집했죠. 국민 뒤도 한 2만 평 되는데 네. 그쪽에 다 수집했다가 나중에 이제 타면서 다 옮겼죠. 아, 이게 네. 회장님은 30년 그치. 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제 생각에는 네. 저 거북돌은 회장님께서 10억을 준다 해도 안 파실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100억을 준다 하면 파실 것 같아요. 돈은 안 파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1000억이면 그래도 파시지 않을까요? 인성 문제 있어? 그렇죠. 아이고, 맞아요. 그거는 그냥 저희끼리 네. 하는 이야기고 네, 회장님이 뭐 돈이 아쉬운 분도 아니고 이 나무 저쪽에 있어요? 어? 이 나무 먹구슬 나무. 먹구슬 나무? 네. 이게 뭐 보라 색깔 같이 꽃이 예쁘네요. 저 겨울에 딱 나가면은 노랗 열매 열어요. 남북수정에 이것도 돌 붙인 거 아니고 그냥 올린 거예요. 올린 거예요. 좀 이렇게 균형 네. 잡는다고 네. 잔돌들 네. 넣어놓은 거. 예, 맞아요. 태풍 불어도 절대 안 넘어가요. 예, 안 넘어가요. 예. 돌들이 구멍구멍이 싹싹 있어서 절대 예. 안 넘어간다더라고요. 예. 비중 맞은 거예요. 이런 나무는 예. 진짜 카페에 포인트 목으로 딱 놔두면 예. 사람들 다 사진 찍을 거예요. 맞아요. 그 트리스가 제일 좋아. 어, 저... 어? 아, 멋있어. 멋있어. 이 물하고 같이 넣으면은 이쪽에서 좋고. 이게 한 바퀴를 도나요? 어디요? 이거 돌게 돼서 이 길은. 나무 팡이대.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이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오픈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꼭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예정은 8월 말로 예상이 됩니다.